쑥스러운 게 아니라 여자라 쑥스럽다. 아, 근데 빨리 지금 해야 돼. 야, 하셔야 돼. 뭐, 지금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나오다 보니까 이거. 그리고 최고 중요한 거란 말이야. 마스크가. 딸내미가 좋은데 이제. 마스크 한번 하셔야 돼. 나도 웃는데. 사장님도 왜 그냥. 아, 얘 밤에 틀렸잖아. 아,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사장님은 야만인이야. 빨리 저기, 소리도 못 알아오게 하단 말이야. 안 틀렸어. 그리고 내가 또 줄 수 없어. 안녕하세요.
애들은 전부 다 예의가 아버지 친구들 아들이 다 전화로 되십시오. 전화로 되십시오. 기호유관 장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로 되십시오. 기호유관 장사합니다. 기호유관 장사합니다. 전화로 되십시오. 기호유관 장사합니다. 전화로 되십시오. 기호 1번 전병원입니다. 아, 예, 차가 어디서 나왔어요? 예, 전화 왔고. 거기가 지금, 이, 산에 만에, 그, 국민대표, 빌딩이 하나 있거든요. 그, 정보하고, 그, 적극적으로. 아이, 그런, 그 옛날 그, 저, 시중치 할 때, 저는 이제 그 국회의원이고, 전화로 되십시오. 아무 역할을 못했어요. 국회의원이지만. 그래갖고, 저, 내가 그, 같이 들려고, 저, 시중치 이, 여기에 회원으로, 저 국회에 가서, 그냥 같이 위원장이나 그 만나가지고, 오시나에는 완전히 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완전히 신나는 그런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 전화 문제가 대출해서 완전히 오시나는 걸 감사드립니다. 그냥 잡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사특파 시청자분들 기회를 어디서 한번 해주시면서 이제 오늘 사전 투표가 이제 뭐 한 시간 정도 남았잖아요. 투표 동력 뭐 영상 네. 그냥 바로 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 경제의 돌파구를 또 만들어주는 데가 안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호입니다. 관악을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 기호 1번 정태호입니다. 사전 투표 투표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우리 유권자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국가적 재난을 문재인 정부가 잘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힘을 모아주셔야 되는데 바로 이 사전 투표율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투표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국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 힘을 더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뭐 수요일까지 본선거 투표까지는 또 시간이 좀 남았는데 남은 기간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실 건지 뭐 그런 각오와 뭐 계획 같은 거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두 가지를 우리 주민들께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악구를 그야말로 관악구를 통째로 바꾸기 위해서 저 정태호를 국회로 보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야기된 국가적 재난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우리 주민들께 호소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차를 유세차를 타고 저희들이 크게 유세는 못합니다만은 차분한 목소리로 차분한 분위기로 주민들께 이 두 가지를 호소드리면서 선거운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전화를 해주십시오. 교육원 신청합니다.